네, 회원님, 개봉박두입니다. 이런 때 쓰는 자재인가 봐요. 제가 계속 프로젝트를 밀고 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샌드위치 판넬에 뭐 붙이는 일이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에 뭘 붙이고, 그 다음에 저는 콘크리트 철구조물이랑 샌드위치 판넬 두 가지로 집 짓는 걸 대부분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거 이외에 많습니다. 목조주택도 있고, ALC블록주택도 있고. 근데 제가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샌드위치 판넬인데, 샌드위치 판넬에는 지어놓고 나서 이쁜 걸 붙일 수 있으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제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도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석재 건물이랑 똑같습니다. 지으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는지.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으면 안에 결로를 막는 방법을 꼭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설명은 좀 드릴게요. 대신에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재를 하는 사람인데, 제 주위에 건축 설계사나 건축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보들을 많이 듣고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회원님, 개봉 박두 자재 저번에 설명드렸던 게 왔습니다. 이게 포천석입니다. 이 포천석보다 더 좋아요. 언제는 돌은요, 변색이나 탈색이 오잖아요. 지금 이 만든 자재는 탈변색도 안 옵니다. 흡수율이 0.03이에요 물이 흡수가 안 한다는 뜻은 유리같이 뭐 묻을 순 있지만 닦으면 지워집니다. 이게 포천석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하면 7.5kg 정도예요. 회원님, 이 큰 게 7.5kg면은 샌드위치 판넬에 이제 붙여지는 겁니다. 기쁘시지요? 샌드위치 판넬 구상하셨던 분들.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한 40% 정도 건축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선호하는 자재입니다. 요게 포천석이고요. 회원님, 요거는요, 고흥석입니다. 회원님들 설계에 그렇게 많이 잡혀 있죠. 건물 지으려고 보면 다 고흥석, 포천석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이 만든 겁니다. 타일이랑 비슷은 한데요, 만드는 표면 방식이 굉장히 좀 틀려요. 그리고 보면 옆에 라운드 모두 살짝 다 접어놨습니다. 시공하면 이쁘게. 요게 고흥석입니다. 요게 또 7.5kg 정도밖에 안 돼서 시공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님들이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님, 오늘 여기다가 시공을 할 거예요. 여기다 시공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마천석이에요. 요 입도도 한번 보여줘봐. 요건 마천석이고, 제가 마천석으로 올 건데요. 지금 이게 공장에서 아직 그 기술이 완벽히 안 돼서 이게 고흥석입니다. 이건 바리톤이라고 해요. 밑에 쓰이는 돌을, 무거운 돌을. 그래서 여기에도 시공을요, 여기다가 고흥석을 일단 놓고 위에다가는 포천석으로 해서 하얀 걸로 시공해 놓을 거예요. 오늘 여기 시공하면서 시공하는 방법들 설명 드리려고 영상도 같이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에는요, 철구조물 마찬가지지만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샌드위치 판넬은 회장님 그냥 뭐죠? 그 실리콘으로 시공하세요. 저희가 하는 다용도 본드랑 실리콘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즘 너무 많이 아시죠? 이 스톤 파벽돌, 요게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기에 굉장히 적합한 자재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근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문제되는 게 재고 없을 때 걸려요. 이상합니다. 다음 주에 한 컨테이너 들어옵니다. 요거하고, 우리가 이제 요걸 붙이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실리콘이에요. 프라이머 바르고 X18로 하셔도 되는데, 샌드위치 판넬인 경우에는 그냥 실리콘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세라믹 사이딩도 다 그렇게 붙이고 있고요. 상관없어요. 요 다용도 본드 일부분을 써주시고요. 얘는 본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은 회원님 계속 설명드리는데, 세 종류만 보통 아시면 돼요. 기타 내용도 많이 있는데 세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용 실리콘입니다. 이거는 도배지, 이거는 인테리어 할 때만 쓰는 거지 우리는 밖에 시공 안 해요. 근데 저는 다 이걸로 하는데, 회원님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집에서 도배한다든지 크랙 메꿀 때, 아니면 실리콘으로 칠해 놓고 얘는 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칠할 때는 이걸로 수용성 실리콘으로 해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외장형 실리콘, 하나는 내장형 실리콘.
내장형 실리콘은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매장형 실리콘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할 겁니다. 요거 하나가. 근데 저희는 셀프로 할 거잖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장용으로 합니다. 그냥 밖에 시공할 때도. 우리는 셀프로 할 거니까 그냥 조금 비싼 거 외장형 실리콘을 쓰는 걸로 해요. 외장형 실리콘이랑 본드랑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판에 붙일 때는. 근데 나는 이것도 돈이 아까워해서 이 내장형 실리콘을 쓰시고 싶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쓰시고 나서 절대 물이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안 돼요. 내장형 실리콘을 쓰셨을 때는 방수가 아주 잘 되면 오래 갑니다. 뭐 대부분에 많이들 지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공지 내용이랑 샌드위치 판넬에 붙여져 있는 거 같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요 시공하는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잠깐 샌드위치 판넬은 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있죠. 파벽돌 붙이고 뭐 등등 있는데 제가 요 네 가지로 압축해 갑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거 보여드린 거하고 스톤 파벽돌하고 스톤 파벽돌 요거는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그레이 계열이에요. 사실 저는 이걸 가장 추천을 합니다. 은은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시공해 놓으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거 화이트하고 요 화이트하고 요게 전체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에 붙일 수 있는 자재들인데 아까 그거를 만들고 인공으로 만든 거를 하고 나서 저도 사실은 개봉복 박두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자재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재고는 아직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원님 공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 근무 시간을 꼭 아시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시간을 벗어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저 사실은 팬티까지 지금 다 젖었거든요. 또 이상한 말 했나요? 나쁜 말 했나요? 하여튼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여름은 올 여름까지는 우리 회원님들도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 오게 되면 내년에는 전시장이 실내에 조금 더 이렇게 냉장고 트는 전시장이 오픈이 돼서 괜찮은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요 평일에는 5시까지 와주셔야 돼요. 5시 넘어서 오면 직원들이 마감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 계속 상대하면서 오시는 분들 같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시에 오셔야 되고 토요일은 3시 반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요 11시 40분부터 1시까지예요 요 시간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외시간 일하려면.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오셨잖아요. 그럼 밖에 뜨거우니까 차 안에 계셔도 되고 안 뜨거운데 설명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오시면은요 안에 오셔서 이쪽 들어와. 오케이. 창고에 오시면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가 에어컨이 켜져 있는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오시면은요 이쪽에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요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요 안에 들어가 계시면 조금 더위가 식습니다. 오셔서 있을 데가 너무 없어서 방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요 안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든지 여기 선풍기 켜놓고 있으니까 조금 덜 덥습니다. 왜냐면 오셨다가 더위 먹으시면 힘드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에어컨 있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물도 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시면 저희도 그렇지만 꼭 마스크를 꼭 착용을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지금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고 운길의 회원님 건축 판재요. 요거는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아직은 이 돌은 못 붙여요. 제가 이걸 붙이려고 10cm로 얇게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 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30에서 10cm까지만 줄이면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징크 판넬이나 이런 데다가 붙일 수 있겠는데 아직 못 붙여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고 있는 게 요게 TM 하이트라는 돌입니다. 회원님, 요 돌. 이거는 건축 자재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벽에 붙이는 자재 특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TM 하이트 제가 계속 쓰십사 하는 겁니다. 요게 포천석입니다. 위에 요 두 개로 많이 가고 요게 이제 TM 다크 그린이에요. 이름이 그린이 아니고 TM 다크 그린입니다. 색깔은 요렇게 돼요. 요게 TM 다크 그린이에요. 이것도 예쁩니다. 사람 선호에 따라서 틀린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호접란이란 돌인데 이거보다 가격이 싸면서 이거 TM 다크 그린을 쓰시는 게 나아요. 요걸 저희한테 그냥 다크 그린이라고 부르면 저희가 바로 받아들입니다.
요거는 호정란이란 돌인데 사진상으로는 이쁜데 사실 이거 시공해 놓으면 약간 우중해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로 들어가는 돌이 요 신포천석입니다. 요거 빨간 계열, 붉은 계열. 요거 TM 하이트, 요게 이제 건축판제 지금 유행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사실 지금은 판넬에 못 붙입니다. 판넬에 붙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아까 만든 거를 요 색깔을 만들어 나는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색깔 만들기는. 설비가 요 색깔을 만들려면 배합색이 틀려져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멘트 벽에 붙이는 거, 요즘 건축판재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요게 이제 저희가 아주 주력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주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거기로 가서 시공하는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 요거는 원래 샌드위치 판넬이었던 거를 붙인 거예요. 샌드위치 판넬은 이게 한 5, 6년 된 건물입니다. 이 작은 것도.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우리가 이번에 온 요 건축판재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밑단에다가는요, 요 밑에 단에다가는 요 고흥석을 붙일 거고, 그 위에다가 포천석 계열을 붙일 거예요. 그 붙이시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회원님. 붙이는 거는 저보다 회원님들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샌드위치 판넬이랑 요런 이런 건물에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단 지지부예요. 하단만 잘 지지되어 있는 상태로 굳어버리면 오래 갑니다. 근데 하단이 보강이 안된 상태로 일을 하시면 나중에 흘러내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밑부분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지지단이에요. 지지단을 가장 잘 붙이시면 돼요. 여기서 우선은 여기 전체를 시공할 건데 뭐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사진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요 위에 올릴 겁니다. 요 위에 올릴 건데 밑에다가 그냥 아마 흘러내릴 것 같아서 요걸 해놓고 여기쯤 되겠다. 요걸 붙여놓고 나중에 요걸 떼고 실리콘 처리할 겁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아래가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원래 샌드위치 판넬을 그냥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걸 겁니다. 요렇게. 요 줄에 맞춰서, 요게 창틀이거든요. 요 줄에 맞춰서 요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창틀까지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굳고 나서 요걸 떼버릴 거거든요. 오늘은 요걸로 요 밑부분 작업을 가장 잘해 주셔야 돼요, 회원님. 이걸 뭐 보통 자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지진대 해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본드 붙이는 거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게 준비물인데요. 하시기 전에 회원님, 저는 요 나무를 준비해 놨어요. 요게 한 6mm 정도는 줄눈입니다. 6mm 정도 줄눈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쁘기도 하고, 줄눈을 넣어야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자, 작업을 들어가면요, 여기 하고, 이걸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요놈이 비쌉니다. 물론 이걸로 다 하셔도 괜찮아요. 뭐 추천이긴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총 4개를 찍을게요. 4개를 찍는데, 요거는 동전 크기 이 정도 찍고요. 요게 원래 타일 본드라고 처음부터 나왔던 겁니다. 대형 타일 붙일 때 이렇게 본드를 해요. 사실 상부만 해도 되는데, 요 이제 외장형 실리콘으로 작업을 걸 건데요. 요즘은 이런 자재들이 다 나와서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워건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실리콘은 그냥 일반적으로 쏘죠. 얘는 접착력도 강합니다, 요놈들은. 저기 그 본드들은. 여기를 얘는 조금 많이 할게요, 실리콘은. 원래 대형 타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걸 두 개 섞었든지 조금 이따 나중에는 위에 한 줄만 쏠 거예요. 요 파워 그 저희 본드는 이렇게 하시고. 자, 중간 센터 잡아놓고 양옆으로 밀을 거라서 여기가 줄로 내서 3mm, 5mm, 5mm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창틀 사이를 이걸로 그냥 해놓으려고. 자, 회원님 이렇게 이제 안에 본드가 탁 틀어지게요. 탁. 이거를 떼고 싶어도 못 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고, 이 위에는, 요거는 고홍석을 붙이고, 이 위에는 포천석을 붙일 거예요. 옆에 하나 거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천석도 여기 중간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단차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이거 나무를 제가 그냥 준비했어요. 여기 한 6mm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걸 꼭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실리콘 잘 쏠 자리라서. 이렇게 좀 한번 잡아줄까? 오케이. 갑시다. 보다 최대한 맞춰봐. 길이 좀 맞춰주세요. 오케이. 됐어. 여기는 나중에 이제 실리콘 줄 건데, 회원님, 여기 한 6mm 정도 돼요. 여기 갖다 요거 맞추느냐 그랬거든요. 됐지? 이게 사실 돌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 위에는 이따가 잘라서 걸어야 돼서 여기가 안 나올 겁니다. 사이즈가 이게 지금 600에 900짜리거든요. 안 나옵니다. 옆에 하고 이제 포천석 하나만 더 옆으로 거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시공해 놓고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근데 요 밑에 단이 하여튼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시공의 기본은 가장 밑에 요 밑에 부분이 흔들리면 사실 여기다 걸어도 되는데 밀려나올 것 같아서 작업을 해놓고 떼려고요. 요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면은 작업이 뭐 물건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작업은 똑같이요. 이번에는 다용도 본드를 조금 덜 쓸게요. 두 단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원님 나중에는 여기 이 줄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줄눈 자리만 잘 막아주시면은 자 하고 나무도 자. 이런 건 많이 있어요. 하시면은 충분히 됩니다. 요것도 요거 같은 미리수를 끼워 주려면 여기다 하나를 딱 넣으셔 주시고요. 이쪽에 밀려 있구나. 됐어. 잡아 주시면 오케이. 됐나? 네. 요 미리수를 같이 맞춰 주면 되니까 요 센터를 가운데로 잡아 놔도 되고 옆에는 눈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거 공석보다 사실 더 좋습니다. 어찌 보면 얘는요 물에 탈변색이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서 정말 야심차게 어떻게 보면 준비해 온 거고, 지금까지 샌드위치 판넬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거의 한 방에 해결을 됐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회원님 요거 지금 보여드린 이 스톤 파벽돌인데 요거는 옆쪽에다가 시공을 할게요. 요걸 사실 바디톤에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쪽 면에 요걸 시공하려고 저쪽 면을 또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공하는 것까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가 자르고 붙이고 막다 시공해놓고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원님, 너무 더워서 모자 쓰고 이것도 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스톤 파벽돌 저희 그레이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일 건데, 붙이는 거는 스톤 파벽돌은 너무 설명 많이 하셔서 아실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원래 지금 이제 판넬 붙이는 거랑 스톤 파벽돌 붙이는 거 같이 엮습니다. 여기 붙일 때는요,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밑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요 하부 부분이. 이 하부는 항상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이 하부 부분이 강해야 이 샌드위치 판넬이나 판넬에는 뭘 붙일 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지대 하나를 제가 넣을게요. 나중에 이 지지대는 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샌드위치 판넬 들어갈 때 유바 갖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놓고, 네, 이거는 안 밀리면 되니까 여기서 봤고요. 한 3개 정도. 나중에 이건 뺄수 있습니다. 빼도 되고, 견고한 거 하면 안 빼도 되고. 이렇게 4개를 박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첫 단은 다용도분도 또 사용법 설명드립니다. 사용하다가 남을 때이 부분을 그냥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쓰려면. 그럼 이것만 이렇게 똑 떼내면 다시 짜면 올라옵니다. 그 코랑지 부분을 안 남겨놓으면 이 안에서 굳어요. 이게 참 쓰기 편한데 잘못하면 여기가 굳어버리면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생김새가 여기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요건 요 뒤에 떼낼 수 있게 여기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첫 단은 저는 항상 예 말씀드리지만 조금 본드로 강요를 합니다. 본드로 붙이셔서 일단 그러면 일단 좀 올릴게요. 자, 첫 단은 본드로 해놓고 두 번째에서 여기 정도까지는 실리콘으로 하셔도 또 괜찮아요. 그 중간중간에 요 본드로 한번 잡아주시면은 얘는 떨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요. 첫 단은 저도 요 다용도 본드로 잡아놓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지금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게. 본드나 이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하고, 회원님, 첫 단이 본드로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여기 한 50cm 정도는, 그 다음엔 실리콘으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나는 완벽하게 할 거야. 그래서 다 본드로 하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본드로만 다 하면. 근데, 보통 본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 보면. 여기까지는, 약간 위험 요소 있으니까 첫단 찌그러지는 이 부분까지는 그냥 본드로 써줄게요.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 반대로 꺾여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또 실리콘으로 몇단 올라와도 됩니다. 성향이 뭐냐면, 본드는 이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드를 예를 들면, 본드는 이렇게 붙이면 얘가 어느 정도 접착력이 있어서 조금 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지 이 정도로 입도가 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붙이면은, 그래서 첫 단을 잘 하라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실리콘을 붙이면 아무래도 얘가 무게를 지탱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실리콘만 작업을 하면 나중에 작업하는 공간에 이 하중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공간에 이거는 본드 붙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본드를 중간에 본드로 된 거를 중간중간 닦으면 얘가 고정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원님 하중률 밑에 위에서부터 밑에 받는 하중을 처음부터 받게 하면 이게 처음 지지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얘기한 요 첫 단 있잖아요. 첫 단은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내일부터 일할 거야. 그럼 오늘 저녁에 해놓으면 굳잖아요. 그러면 밑에 지지다 됐어도 이게 여기부터 무게까지 하늘까지 무게가 받친다고 하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도 지지대가 약하면 안 돼요. 그 지지대는 꼭 해놓고 굳은 다음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은 다음엔 또 상관이 없어요. 본드로 이렇게 설명해. 이거 본드 조금 붙였는데도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니고 고정이 되잖아요. 실리콘은요, 여기다 아무리 많이 붙여도 성분이 그렇습니다. 실리콘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여기다 붙이면 실리콘은 흘러요. 이렇게 이래서 실리콘이랑 본드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흐르는 하중을 밑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굳고 나서는 하중을 안 받아요. 이미 굳고 난 다음에는 각자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부분은 본드 같은 걸로 확실히 써붙이고 그 위에 가다가 50cm, 뭐 60cm 정도 가고 또 본드 한 줄 붙여주고 이러면 시공이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공을 이걸 해야 되니까요. 저는 어차피 그 밑에 받쳐준 이유가 이제 이해 가시죠? 이제 안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밑에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공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높이까지 하면 하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공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고, 본드는 이렇게 접착력이 강합니다. 요 놈은 지 스스로 접착력이. 그래서 본드는 밑에 단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한 줄 해주면 두 개가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시공하기를 저는 권장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시공을 다 해놓고 시공 다 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뒤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붙이긴 했던 건데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짓지요. 우레탄 판넬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붙이고 있는 스톤 파벽돌이랑 일반 돌 느낌이랑 어떤 게 좋은지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게 샘플 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요 원래 석재 형태의 디자인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레이 스톤 파벽돌인데요. 욕을 해놓고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시공을 그냥 해놔요. 굉장히 내 나름대로 빈티지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요 그레이 요게 직접 보실 수 있게 이 전면을 다 이렇게 시공을 해놓을 거예요.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너무 덥습니다. 이 스톤 파벽돌 계열로 갈지 요런 판재 계열로 갈지 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요 우레탄 스트리폼 판넬로 짓고 나서 좀 도움이 되십사 하고 이렇게 샘플 시공을 해 봅니다. 다 하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르는 방식은요 익히 알고 있겠지만 이 복합 판재는 제 타일 커팅기가 조금 현재 오래 써서 그런지 타일 커팅기로 하니까 뒷부분이 자꾸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뒷부분이. 그래서 그라인더로 작업을 했고 그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일 커팅기 신 새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일 커팅기도. 그래서 요게 원래 이 복합판재는 약간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포천석 복합판재고 요 끄트머리가 잘 안 날아갑니다. 지금 보니까 타일이랑 이렇게 해서 네 지금은 됐는데 요거 대중에 요 부분이 잘 안 날려요.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자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커팅 그라인더로 거의 다 일처리를 했습니다. 벽에 붙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라인더는 들어와서
저는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스톤 파벽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 하나를 재서 끝머리 날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하면은 요거를 그라인더로 여기를 날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라인더로 할 때는 소리 내서 잠깐 끌게요. 그라인더는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뭐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요 다용도 날이 지금은 제가 볼 땐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뭐 더 전문적인 날들이 있지만 근데 요 날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일반 날보다. 그리고 제가 종종 써먹는 건데 이 파레트 요 줄 홈 사이에 놓고 하면은 참 작업하기가 쉬워요. 각자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요거 작업하는 것도 다른 방식이 더 많겠지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시공하면서 시공 영상 이렇게 담으면서 찍어보니까 그냥 현재 제가 한 상태로는 요게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자르는 것도 한번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거는 뭐 스톤 파벽돌은 그냥 오늘 작업은 그냥 이렇게 했어요. 더 좋은 방식이 있을성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복합판재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스톤 파벽돌은 원래 자르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자르면 가장 편합니다. 이건 많이 자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회원님들 그라인더는 다 손대실 거예요. 저를 영상을 계속 많이 해보셨던 분은 참고로 제가 저희는 일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커버를 벗길 때 했는데 말씀 많이 하는데 오늘도 죄송은 합니다. 커버가 찾으니까 없네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다용도 컵날로 잘라도 되고 조금 새거 저희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타일 커팅기로 잘려도 널러가긴 합니다. 표면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하고 이게 고응석 판넬인데요. 이걸 보시면 요 끌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긁어도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뭐 지워지면 있던 거는 지워지겠죠. 이렇게 긁어도 그러니까 아마 이 표면을 좀 특수 처리를 해서 외장 자재로 쓸 수 있게 한 거죠. 이거 포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포천석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표시도 안 나고 이 포천석은요 우리 회원님들이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인천공항에 통관에서 나가면 막 벽들 있잖아요. 그게 다 포천석입니다. 하얗고 이쁜 게 요 입도가 그 입도랑 다 맞춰서 온 거예요. 이제 자르는 거 좀 설명을 드렸고 요거 이제 시공해 놓은 거를 다 시공해 놓고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마무리 영상을 찍을게요. 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죠? 샌드위치 판넬이나 판넬 집을 짓고 아마 적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석재 시공을 하려면 무조건 시멘트로 되어 있는 철 시멘트 골조물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앙카를 받고 하지요. 근데 이제 석재를 붙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연구해 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어디가 마지막 버전이 될성 보여요. 그래서 오늘 작업한 거는 포천석 복합판재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응석 복합판재로 했는데 사이즈도 600, 600이라 큽니다. 사이즈를 크게 가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넓어 보이고 중후하게 느껴집니다. 흰색 톤은요, 넓어 보이잖아요. 항상 흰색 쓸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는 톤에 쓸 때 흰색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도 저희도 시공을 다 흰색으로 하려고 하다가 두 가지를 섞은 걸 왜 그랬냐면, 대부분의 전원주택이나 이거 집에서 단독주택을 지으시면 2층을 지으시잖아요. 그럼 1층 창 있는 부분까지 다크톤 하나가 들어가 줍니다. 좀 받쳐주는 톤이. 그게 고흥석이나 마천석이에요, 보통. 그 위에 포천석이나 이런 흰돌을 시공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요거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봉합해서 넣은 게 스톤 파벽돌 중에 그레이색을 자꾸 넣었어요. 왜냐하면 다크 그레이라고 해서 회원님들이 굉장히 어두운 줄 아셔서 벽면 하나를 시공을 다 해놔야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벽면 하나를 오늘 같이 시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보면 요 밑에 공석을 넣고 요 위에 포천석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작은 공간인데도 넓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포천석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 포천석은, 얘는요 탈변색도 안 됩니다. 그 전에 보여드렸지만 강도가 너무 강해서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탈변색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탈변색이 안 됩니다. 건축 마감 자재로는 정말 굉장히 이제 좋은 자재가 탄생한 겁니다. 물론 안카 시공은 안 돼요. 요거는 접착 시공입니다. 접착식이에요, 붙이는 거. 그래서 요 복합판재는 접착식에 쓸 때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데 쓸 때 쓰이는 거고, 요렇게 시공을 하셔서 전시장에서 오셔서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저쪽 멀리서 봐야 될 텐데 이쪽에 보일라나요? 잠깐 멈췄다가 봐야 될 수도 있겠다. 보여? 형님, 요게 지금 그레이, 저희 스톤 파벽돌 그레이 시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면 굉장히 환하고 이쁜데 어둡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시공을 또 하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색감을 볼 때, 하나하나 볼 때랑 전체 시공했을 때랑 색감이 너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판넬 이런 데다가 붙일 수 있는 자재가 이런 자재들이 붙일 수 있는 자재입니다. 감촉 같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우선 샌드위치를 졌는지 모릅니다. 우레탄 판넬로 저도 마찬가지고, 판넬로 짓고 이렇게 외장을 해놓으면 석재 건물이랑 똑같아지는 게 이제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개봉박두라고 막 설명드렸던 게, 고자재가 제가 너무 포천석이랑 고흥석이랑 마천석이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실 수 있게 만드는 게고, 그 다음에 지금 막 한 번에 많이씩 못 들어옵니다. 발주 받아서 들어오고 받아서 들어와야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밑에다가 전화번호랑 해서 다 남겨드릴게요. 오이고, 몸이 이제 살도 많이 쪘습니다. 여기 옛날엔 막 다녔는데 이제 살쪄서 못 다니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형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스톤 파벽돌도 굉장히 예쁩니다. 호불호가 있어서 누가 좋아하시는 거를 시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멀리서 한번 담아줘. 멀리서, 전체적으로 멀리서 오늘 시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천석 같이 느끼게 한 거고, 사이즈가 600에 900이라 커요. 큰 사이즈를 해야 중후하고 커집니다. 조그만 거 갖다 붙이시면은 어떤 작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대형 사이즈로 전원주택도 붙이시면 예뻐집니다. 회원님, 자,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이 길고 그냥 한꺼번에 다 넣을 겁니다. 30몇 분이 넘을 것 같아요. 길어도 그냥 영상을 넣어 드릴 테니까 필요한 공간에 이렇게 보시고, 위로하란 차원에서 제가 오늘 잃어버린 우산 누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찍었거든요. 그거 올렸어요. 회원님 아시죠? 제가 노래 진짜 못하는 거. 근데 못하는 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셔서 제가 또 가끔씩 넣습니다. 그게 좋아요. 지금은 다 프로들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아마추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시공도, 저는 시공업자가 아니에요. 시공을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자재들이 재밌고 좋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지 하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마추어가 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뭐 잘한다기보다 재밌게 하는 거죠.
정말 저는 아마추어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노래도 정말 못해요, 회원님.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사람은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감정을 위로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시고 가신 분 있지요. 음료수 주고 가신 분 있지요. 가끔씩은 야 이게 또 세상이 살아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욕도 많이 먹어요. 그것도 엇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뒤에다가 너 창피하지만 욕하진 마십시오. 창피하지만 노래 영상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긴 영상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게 우산이 되리라.